시술이 조금 더 여드름 치료에 빠른지 아니면 여드름 약이 여드름을 좀 치료하는데 효과가 더 좋은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효과적으로 치면 이소트레피놀을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닥터창입니다. 오늘은 여드름약, 그 중에서도 먹는 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드름약 하면 피지조절제라고 불리는 로아큐탄으로 대표되는 약들이 있겠고요. 위노신으로 대표되는 항생제 계통의 약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계통의 약을 여드름에 사용합니다. 그럼 이 두 가지 계통의 약 중에서 어떠한 약을 사용해야 될지는 여드름의 양상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데요. 아무래도 피지조절제인 이소트레티노이는 좀 더 심한 여드름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요. 항생제 계통의 약은 염증성 여드름이 생긴 경우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항생제 계통의 여드름 약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여드름에 쓰이는 항생제는 크게 두 가지 약이 많이 쓰이는데요. 그 성분명으로 보자면 미노사이클린과 독시사이클린입니다. 미노사이클린이라는 성분의 항생제는 미노신이라는 제품으로 가장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오늘 미노사이클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독시사이클린과 미노사이클린은요, 테트라사이클린 계통의 항생제라고 해서 같은 계통의 항생제이니까 거의 비슷한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노신은 염증성 여드름에 효과적인데요. 왜냐하면 항생제이기 때문에 여드름균을 죽이기도 하고 염증을 가라앉히는 효과도 있습니다. 따라서 염증성 여드름에 효과가 있겠고, 다만 피지를 조절한다거나 화이트헤드나 블랙헤드에는 그 효과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염증성 여드름에 주로 처방을 하게 됩니다. 항생제 계통의 약은 균에 내성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장기간 복용하는 것은 권하지 않는데 보통 3개월 이하로 권장을 드리는데, 저의 경우에는 되게 단기간 치료를 많이 합니다. 일주일 또는 2주 정도 염증성 여드름이 팍 폭발했거나 안 생기다가 갑자기 생겼을 때 단기간 복용함으로써 그 여드름을 좀 감소시킬 수 있는, 염증 반응을 줄여줄 수 있는 목적으로 단기간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주의할 사항들이 있는데요. 우선 신장이 안 좋거나 간이 안 좋은 분들은 이 약을 권해드리지 않고요. 임신이나 수유부에게 있어서도 이 약은 금기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12세 미만의 소아에서도 금기인데요. 치아에 변색이 나타날 수 있어서 치아 발육기에는 약을 복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저 역시 이 약을 처방할 때는 주로 성인에게 많이 처방을 하지만 최소 또는 중학생 이상인 경우에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항은요, 앞서 말씀드린 피지 조절제인 이소트레티노인과 함께 복용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약을 함께 복용할 때 가성 뇌종양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노신 또는 독시사이클린과 이소트레티노인은 함께 복용해서는 안 되는 약입니다. 혹시 여드름이 있어서 이 두 가지 약을 다 함께 복용하면 염증도 줄이고 피지도 잡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은 같이 복용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또한 이 약은 간혹 광과민성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햇빛을 받게 되면 햇빛 받은 부위가 과도하게 반응이 붉게 나타난다거나 색소 침착이 나타난다거나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혹시나 이런 증상이 있다면 약을 중단하셔야 되고요. 또한 식도나 위에 자극이 될 수 있어서 속이 쓰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복용을 중단하거나 아니면 속을 보호할 수 있는 다른 약과 함께 복용하거나 식사와 함께 복용하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소트레티노인이라는 여드름약 성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소트레티노인의 효과는요, 여드름의 원인에 모두 다 작용을 해서 모든 여드름에 다 효과적인데요, 여드름의 원인 네 가지가 있습니다. 피지 증가, 과각질화, 각질이 많이 생산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염증 반응, 그리고 여드름균입니다. 이 네 가지 모두를 줄여주는 아주 효과적인 여드름 치료제입니다. 과거에는 로아큐탄이라는 제품명으로 많이 알려져 있었고, 해외에서는 국가에 따라서 에큐테인이라는 그러한 이름으로도 많이 판매가 됐습니다. 현재는 나오지 않고 그 외에 제네릭으로 여러 회사들에서 각각의 이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흔하게는 이소티논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 같고요. 그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이름들이 있는데요. 한번 제가 보면서 다른 이름들도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다 외우지는 못해서요. 다양한 이름들이 있습니다. 레시범, 아키놀, 오피큐탄, 우리 큐탄, 이소탐, 이소트렌, 제로큐탄, 트레논, 트레인, 트레틴, 핌플, 굉장히 많죠? 네, 이러한 약들이 다 이소트레티노인 제제입니다. 이 약은 대개는 10mg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20mg, 40mg 이러한 약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10mg으로 판매가 되고 있고요. 이 약의 용량은 누적 용량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요. 이 약은 기본적으로 장기간 복용하는 약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항생제처럼 단기간 복용해서 염증을 가라앉히는
가르치는 약은 아니고요. 최소 한 달 이상은 복용해야 어느 정도 효과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도 바로 그 약을 끊으면 다시 금방 효과가 사라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누적해서 이 약을 복용했을 때 그 효과가 장기적으로 유지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여드름이 심한 경우에 장기적으로 여드름을 막을 목적으로 복용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저의 경우는 하루에 한 알, 즉 10mg씩 복용을 권하는데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제 서양 기준에 비해서는 좀 용량이 적은 것 같아요. 서양 기준으로 치면 굉장히 많은 양을, 누적량을 복용을 해서 하루에 한 알로 치면 거의 2년 이렇게까지 복용을 하는 누적 용량으로 나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하루에 한 알 정도 복용을 했을 때도 좋은 효과를 보입니다. 다만 사람에 따라 다르게 어떤 경우에는 하루에 두 알, 20mg을 복용해야 효과를 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한 알 먹었을 때 효과가 없다고 친다면 하루에 두 알씩 복용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한 달 정도는 기다려야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복용을 하고 효과를 기다려 봐야겠죠. 그리고 처음에는 오히려 여드름이 심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약을 중단하지 마시고 계속 복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간 복용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드름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굳이 이 약을 복용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떠한 경우에 먹어야 되는지는 여드름의 심한 정도도 중요하지만 여드름이 나는 환자분의 심리적인 또는 직업적인 그러한 것들도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약이 피지가 너무 많아서 번들거리는데 사람을 많이 만나야 되는 직업인 경우 또는 피부 상태가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직업인 경우에는 여드름은 심하지 않더라도 이러한 약이 복용함으로써 큰 이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복용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스트레스, 여드름이 본인한테 얼마나 스트레스를 주냐에 따라서도 이 약을 복용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결정을 할 수 있는 고려사항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꼭 여드름이 심할 때만 먹어야 되느냐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심해도 안 먹을 수도 있고 여드름이 심하진 않지만 또 심리적으로 본인이 여드름을 장기적으로 좀 막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리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소트레티노인을 권장드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담당 의사와 잘 상의해서 약을 먹을 것인지를 결정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염증도 심하고 전체적인 피부 뭐 여드름 이런 것도 많이 올라오는 경우에 네. 어떤 약을 먹어야 될까요? 네, 뭐 단순하게 어떤 약을 먹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기 좀 어려운 게 뭐냐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소트레티노인은 장기적으로 먹어야 됩니다. 뭐 금방 효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따라서 한번 먹는다 결심을 하면 뭐 최소 몇 달 뭐 이렇게 먹어야 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염증이 심하고 여드름이 심해졌다 그러면 항생제 쪽을 먹는 것을 조금 더 많이 권해드리는 것 같고요. 아 장기적으로 상담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복용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장기적인 이소트레티노인을 복용을 하기도 합니다. 이 약은 굉장히 중요한 주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이 약이 임신 중에 복용을 하게 되면 태아의 기형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요. 따라서 이 약을 처방할 때는 다른 약과는 달리 조금 까다롭게 임신 예방 프로그램의 원칙에 맞춰서 처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환자분께 이러한 임신 중 복용 태아 기형에 대한 문제를 설명도 해야 되고 동의서도 받아야 하고요. 그리고 한 달로 어떤 처방 기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만약 임신이 계획 중이라면 이 약을 중단하고 한 달 이후에 임신을 하셔야 되는데요. 제 경우에는 안전하게 이 약을 끊은 후에 두 달 이후에 임신 계획을 하시기를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하게 주의할 것들이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피부 건조증이죠. 피부만 건조해지는 것은 아니고 안구 건조증도 나타날 수 있고요. 입술도 굉장히 건조하게 됩니다. 따라서 항상 보습제 사용 또는 인공 눈물 사용 등을 하셔야 되고요. 아토피나 습진이 있는 경우에는 피부 장벽이 이상이 더 심해져서 그러한 질환이 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또한 간 수치의 이상이나 고콜레스테롤 혈증, 고중성지방 혈증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피검사를 주기적으로 하는 것을 권해드리는데요. 여러분들 보통 1년에 한 번 검진하시잖아요. 특히 간 수치와 콜레스테롤 수치, 중성지방 수치를 검사하셔야 합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근육통이나 관절통, 탈모 증상, 우울증, 두통, 위장관 증상, 월경 이상, 비뇨 생식기 증상, 빈혈 등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약을 복용하는 기간에는 혹시나 몸에 이상 증상들이 생긴다면 해당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아볼 것을 권해드립니다. 물론 여러 가지 다양한 부작용들이 있지만
가장 흔한 것은 건조증이고요. 대개는 정상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지만 이러한 증상들이 이상 반응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꼭 알고 계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론 테트라사이클린계 항생제 미노신 독시사이클린과는 같이 드시면 안 되고요. 역시 미노신과 마찬가지로 12세 이하의 소아에서는 권장되지 않고요. 이상 성장기 17세 이하에서는 신중하게 고려해서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복용하지 않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여성뿐 아니라 남성도 주의해야 될 점이 있는데요. 헌혈입니다. 우리가 헌혈하게 되면 그 약이 혹시나 임신을 계획하고 있는 분께 수혈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헌혈도 금지하셔야 됩니다. 약을 끊고 한 달 이후에 안전하게는 두 달 이후에 헌혈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약은 내가 먹다가 누가 여드름 난다고 해서 야 이 약 먹어봐 이렇게 주면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임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약을 다른 분에게 줘서 복용하도록 권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피부과에서도 뭐 여드름 치료 시술도 많잖아요. 이 시술이 조금 더 여드름 치료가 빠른지 아니면 여드름 약이 여드름을 좀 치료하는데 효과가 더 좋은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효과적으로 치면 이소트레티노인을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이소트레티노인의 문제점들도 있고 이소트레티노인 약이라고 하더라도 영구적으로 여드름을 막아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비약물적인 치료들, 레이저라든지 여드름 압출, 스케일링 등의 치료 등이 같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 좀 고려할 것들이 있습니다. 여드름의 심한 정도도 고려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비용이 굉장히 또 문제죠. 먹는 약의 경우에는 큰 비용을 안 들이고도 여드름을 치료할 수 있지만 여러 가지 병원에서 하는 시술의 경우에는 그만큼 비용들이 들어가고 비용도 다 다르기 때문에 비용적인 문제, 그다음에 치료 효과의 문제, 그리고 환자 본인의 어떤 선호도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그러한 시술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여드름에 많이 처방되는 여드름 먹는 약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 주의사항 잘 생각하셔서 안전하게 약 복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피부과 전문의 닥터 창이었습니다.